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충남도의회 도의원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 이풍세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고 싶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홍성 딸기 홍성 한읍에 초등부 200개 학교 초청 전국 축구대회, 가을에는 광천 김 광천 초불새우젓배 전국 어린이 야구대회를 개최하여 홍성의 농산물 브랜드인 내포천의 위상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당 선수는 25명 정도이고 200여 개 학교이면 선수 5천여 명, 어린 선수 1명당 학부모 응원은 1.5명 정도 계산하면 학부모는 7,500명 정도, 주말이면 홍성 군내에는 12,500명의 예비분들이 오십니다. 존경하는 홍성 군민 여러분, 저는 스포츠를 통해 지역 발전, 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를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바라겠습니다. 예비후보 이풍세였습니다.